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4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히브리 청년 4명의 모범을 따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열을 시험해 봤다고 그렇게 될까요? 이 말씀은 건강개혁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히브리 청년 4명의 이야기는 주정 음료와 애국된 식욕을 금하는 교훈이다. 그들이 취한 입장이 옳았으면 옳았음이 그들이 취한 입장이 옳았음이 증명됐고 열흘이 지나자 그들은 왕의 지시를 따랐던 나머지 사람들보다 혈색도 훨씬 좋고 지식도 월등했다. 오늘날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동료들의 모범을 따라 활력 있는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신체 다루는 법을 더 주의 깊게 익힐수록 우리는 정욕을 타고 들어온 세상의 악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참되고 고상한 교육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교육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마음을 집중시키느냐의 여부로 검증되어야 한다. 두뇌, 뼈, 근육을 균등하게 활용하여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정신 활동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근육은 사용하지 않은 채 놔둔다면 다니엘과 내 친구의 이야기만큼이나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몸과 마음을 균형지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멘. 예. 대총회 회보 1909년 5월 30일 날짜 메시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한국연합회 세계 선교부 3차 10, 40의 프로젝트 후원을 위한 모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 결국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로부터 배우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자라남으로 단 열흘 배웠지만 그 전에부터 예, 하늘 땅에 가지고 있는 하늘천 따지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풍부한 지식, 땅에 있는 풍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엄마 아빠에게 배운 그것들이 결국은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한 지식에 충만해 지혜에 충만해져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바 됐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전에 하늘과 땅을 꽉꽉 채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예 함께 대화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를 함께 예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목적이 우리는 거기에서 그두 사람 이상이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규제가 사실 필요 없지만 막 태어난 두명 이상이 살아야 될 곳에는 그런 규칙이 또 규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이제 조금씩 싹 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필요하겠다 하는 그 규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런 규제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미 어그러진 다음에는 규칙과 규제가 필요했겠죠. 네, 법에도 헌법 가장 기본적인 것 서로 사랑하라는 헌법의 기초에서 모든 규칙과 규제가 필요한 거니까요. 이 아침 저희에게 기양해 주신 의지력, 선택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시고 사단도 악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그 규율이 넘어져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마당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에 그 죽어야 될그 법을 우리 인간처럼 그대로 하고 왜냐하면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실 수 없다는 그 불평 악의 불평이 모든 우주에 턱한 방울 떨어지 그것을 그것을 전부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하고 똑같이 10달 여인의 뱃속에서 30년 인간의 가장 누추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 인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직접 경험하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신 후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 이 땅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길을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닦아서 이룬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곳에 불빛을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비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고 이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월의 중간이 와버렸습니다. 11월, 12월, 2024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에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 너무 좋은 기도문을 주셔서 우리가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 백지 수표를 또 바라겠습니다.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또한 우리 학교의 어린아이들의 선생님들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 소중한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앞서가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May God.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이 나라도 또 한국도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뽑히기를. 그리하여 이한해 보내고 다른 한 해를 또 다른 4, 5년을 보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앞세워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